자, 이번 시간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사무소장에게 뭐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뭐그 밖에 이제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주택관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소 또는 관리사무소에 출입해서 시설하고 장부,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공동주택 단지 내뭐 분쟁 조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 조치가 필요할 때, 그리고 뭐 입주자 대표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 관련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이나 또는 법에 따른 자, 명령 등과 관련해서, 명령 등과 관련해서, 관리 주체나, 뭐, 관리 사무소장이 각각, 뭐, 위반했다. 그래서 관련된, 조치 등을 위반했거나, 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뭐, 분쟁과 관련해서,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대표의 등의 관리 규약을 위반한 경우, 여기 지금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즉30% 이상의 동의를 해서 뭐 지방자치단체장에 각각 업무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기 이제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업무 감사를 할걸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업무 감사 요청할 사유 여기 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감사 요청하려면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3 이상, 이거 비율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에 관해서 감사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에 의해서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를 한 경우, 이때 이제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에게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사 중지 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나 입주자 등의 법 또는 법 명령에 위반한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때 해당되는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한, 그와 같은 이제 행위일 때는, 공사 중지 등과 관련된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관련해서 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비리센터와 관련해서 설치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설치 운영자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 금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정행위 금지는 최근에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분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금지의 유형과 관련해서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의 그리고 관리 사무장이
공모를 한 경우, 자, 공모란 건 공동으로 무했다는 얘기죠. 공모해서 뭐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리와 관련해서 입주자 등, 그리고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의 선거관리위원회도 뭐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 있는 유형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뭐 관리의 투명성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 공동주택 관리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때 해당된 시스템의 명칭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뭐 단답형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장, 공동주택 시설과 관련된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시설과 관련해서 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전관리 수립과 관련해서는 자, 관리 주체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설물과 관련해서 대상, 시설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뭐 시설물과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그리고 안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시설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2번, 중앙 집중 난방 시설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시설입니다. 근데 지역 난방 시설은, 안전관리 수립 대상 시설 포함 안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시설하고 변전시설, 그리고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성관기, 인양기, 그리고 일곱 번째, 연탄가스 배출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연탄가스 배출기라 하더라도 세대별로 설치가 된 것. 세대별로 설치가 된 연탄가스 배출기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설 각각,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전관리 교육이 나와 있고, 뭐, 안전관리 교육은,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범과 관련된 교육이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수립 대상인 시설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자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성정된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범교육하고 소방교육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된 교육을 법에 따른 기관이나 법인에 위임이나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범교육하고 뭐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이수 자 그래서 뭐 방범교육 안전교육 그 다음에 소방교육과 관련해서
일단 뭐 교육 이수와 관련해서는 연 2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두 번, 2회 이내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시간과 관련해서는 매 해별, 매 시간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 각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는 주기 반기입니다. 그래서 반기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안전점검 실시할 때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자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자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책임 기술자로서 공동주택 단지 관리 직원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사하고 주택관리사부가 법에 따른 안전교육,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직원인 자가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격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실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주택의 층수가 16층 이상, 여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안전점검 자격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용검사 1을 기준해서, 자, 대상 공동주택이 자, 30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등급. 자,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 자, 여기 해당하면서 공동주택의 층수가 15층 이하, 뭐 여기 해당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할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 규모, 이 부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해서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는 관리체는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리고 관할 시장구조청장한테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서 이용 제한이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점검 자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기수선 계획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그리고 주요 시설과 관련해서, 교체나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해서 수립되는 장기 계획이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은 사업 주체가, 수립하고, 사업 주체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건설했을 때, 그리고 성관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이제 난방 방식과 관련해서 중앙 집중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공동주택, 그 다음 주상 복합으로 해서
주상복합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 자, 이때는 뭐 해당된 공동주택이 여기 해당하면 사업주체가 장기 추정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각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된 장기 추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대표위가 구성이 되고 관리 주체가 정해지면 관리 주체에게 장기 추정 계획을 임계 즉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장기 추정 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 기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수립은 누가 하냐 사업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주체가 해서 대상인 이제 장기 추정 계획을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각각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추정계획 조정과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장기추정계획은 일단 장기계획인데 여건에 따라서 각각 조정하는 게 가능하고 조정은 입주자 대표회하고 그 다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조정합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정 주기는 3년마다 조정, 3년마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검토된 내용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년 조정 주기 전이라 하더라도 주요 시설, 즉 송강기와 같은 주요 시설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거나 또는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성 계획과 관련해서 3년 되기 전이라도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시설과 관련해서 주요 시설을 새로 신설 등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3년 경과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3년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때는 조정과 관련해서 자, 입주자입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자, 서면 동의했게 되면 3년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수성계획 조정하기 전에 관리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성계획 조정에 따른 비용 산출하고 공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시설 교체 또는 보수와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적립하는 금액을 장기수선 충당금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은 이제 충당금은 원칙은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한 것.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분양되지 않은 주택일 때는,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서 적립 요일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요일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건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분양 전환이 있는 경우 이때는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까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요일에 따라 각각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적립 시기에 자, 원칙은 사용 검사가 있게 되면 사용검사일로부터 자 1년이 지난 날, 즉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립식에 사용 검사일부터 1년, 1년이 지나는 날이 속한 달부터 뭐 매월 청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임대주택에 따라 분양 전환되는 공동택일 때는 관리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청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립 시기 주기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청립 금액은, 청립하는 청립 금액은, 청립 금액하고, 그 다음 사용과 관련해서는 장기 수선 계획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청립 요율은 관리 규약, 그리고 청립 금액은 장기 수선 계획에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선 청담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뭐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장기 수선 청담금을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분쟁 또는 비용 뭐 조정 이런 내용에서 각각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 수선 청담금 사용하고자 하면 청담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각각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대체 납부와 관련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 임차를 한 경우, 이때는 임차인이 관리비하고 함께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대상 주택에서 이제 퇴거, 즉 이사를 갈 때, 이때는 주택 소유자에게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을 각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위 제한이 나 있습니다. 그게 나 있는 행위 제한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 또는 정축, 개축, 또는 철거, 해체. 자, 이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 허가 또는 신고, 규모에 따라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허가 신고와 관련해서 신청할 때는, 입주자 등의 동요권 갖춰서 허가 또는 신고 받아서, 공동주택의 건축, 대수선, 정축, 개축, 철거, 해체, 또는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 자,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은 행위 관련해서는 제한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한은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공동주택을 정축, 개축, 대수선 하는 행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해서 철거를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손이나 철거를 하게 되면 원래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손 또는 철거를 하더라도 경미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제외한다는 건, 파손이나 철거라 하더라도,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보시면, 첫 번째, 창틀 문틀의 교체. 그 다음 두 번째,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벽하고 바닥의 마감재 교체. 그 다음에 디귿, 급수 배수관 배관 설비 교체, 그리고 리얼, 난방 방식의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는 교체, 그리고 네 번째는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위는 파손이나 철거 등 성격하고 비슷하지만 경미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허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미한 행위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네 가지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밖에 각종 뭐 시설 등의 교체나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경미한 행위 때문에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외되는 것, 일단 뭐 종류는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체 기능인데, 교체 중에서 여기 네 가지 이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뭐 입주자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입주자 동의 얻어서 뭐 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대상 뭐 여기 나 있는 행위고, 뭐 여기 나 있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구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구속청장은 신고 대상 행위에 따른 뭐 신고를 받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를 받게 되면, 내용을 검토해서 적합하면 신고와 관련해서 수리,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와 관련해서 뭐 시공자 또는 감리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시공자 감리자의 의무 각 한 번씩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완료가 되게 되면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행위도 사용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입주자 등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때는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층과 관련해서는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이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을 할 때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관련해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하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 행위,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이걸 좀 주의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미한 행위로 주택 내부 구조물하고 설비를 정설하거나 제거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미한 부분에 대한 정설하고 제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 내부의 구조물하고 설비를 정설 또는 제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경미를 하면 이때는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아니고 관리주체에 뭘 받느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설을 하고 제거인데 경미한 경우 이때는 동의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용분의 물건을 적재해서 뭐 통행, 피난, 소방을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공동택에 광고물, 표지물, 표지를 부착하는 것, 그리고 가축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방송시설을 사용할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동주택에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냉방시설과 관련해서 실외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냉방시설과 관련해서 실외기 설치한 건 관리주체의 이제 동의사항입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시설 등의 출입, 이 부분도 관리주체의 동의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주체의 동의 받은 사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신고사항, 두 가지의 성격이 틀리니까 두 가지 구분해서 잘 구분을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뭐 공동체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의 관리 부분 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